자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개발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힘들 때 하면 좋은 아주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1분 만에 iOS 앱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code를 실행해 주시고 만들었을 때 이제 요 앱이 아니라 오늘은 스티커 팩 앱을 하나 만들 건데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라인 티콘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거랑 똑같이 iMessage에도 스티커가 있는데요. 그 스티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스티커팩 앱에다가 My 스티커팩이라고 넣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번 앱을 실행해 볼게요. 아이폰 13에서 실행을 하고 나면 네, 이렇게 앱이 뜨고 아이콘이 나오고 기다리면 얘가 사라지면서 앱이 실행이 되는데 네, 빈 스티커가 나오죠. 여기는 빈 스티커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스티커에 가서 내가 만든 스티커를 한요 정도 네, 넣고 재생을 해주면 짠! 하고 나와서, 원래 1분 만에 앱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이콘이 없으면 이 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버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건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꼭 이 앱을 다 채워주어야 합니다. 빠르게 채워볼게요. 29. 87, 그리고 무슨 퍼즐 맞추기 게임 같네요. 다 맞게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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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고. 돌려볼까요? 기다리면 앱이 실행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보낼 수도 있고요. 꾹 눌러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실제 붙는 스티커의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이 아이콘을 쉽게 만드는 법은 따로 링크를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여러분의 스티커 앱을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 오늘은 여기까지.